네, 안녕하세요. 보통 견주입니다. 패딩 입고 몇 번 산책했다고? 이제는 패딩만 입어도 신나하는 보통이 패딩 입구로 산책라는 공식이 입력된 걸까? 알아서 리드줄도 낑낑거리며 가져옵니다. 스스로 가져올 땐 언제고 막상 줄을 걸려고 하니 온몸으로 거부하는 이 녀석. 그래봤자 어차피 제 손바닥 안 재빠르게 리드줄을 채웠습니다. 검정 패딩에 어그붙이시는 것 같은 보통이 의도치 않게 스타일까지 챙겼네요. 본격적으로 보통이와 함께 산책을 실패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하 5도? 엄청나게 추워 차량은 고사하고 제 품에 안겨 콧바람만 겨우 씌워졌는데요. 삐졌니? 오자마자 전기장판 빡 올리고 몸을 굽고 있는 인절미입니다. 추운 건 네 사정이고 라는 표정으로 불만스러운 산책에 컴플레인을 걸고 있습니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오늘은 타이트한 세미 산책으로 마무리했지만 날 풀리면 바로 산책 영상 보급해드리겠습니다. 뿔난 보통이 오늘은 산책 대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이템으로 방안 가득 꾸며봤는데 보통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각보다는 후각에 의지하는 댕댕이답게 무엇을 쓰는 물건인지 눈이 아닌 코로 열심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기차가 신기하면서도 무서운지 소심하게 도망가는 이 녀석. 달아나도 되돌아오는 기차, 용기를 내 냄새를 맡아봅니다. 움직이는 기차가 아닌 철길을.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면 늘 나오던 나홀로 집에를 보며 영화처럼 집을 꾸며보는 게 나름 로망 중 하나였는데요. 어른이 되어 이렇게 보통이에게라도 이벤트를 해줄 수 있어 대리만족? 뭔가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근데 보통이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랄지벌강 떠는 거로 보였는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쿠션에서 얌전하게 있다 고소카타. 세팅에만 30분 좋게 걸린 장식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부셔대는 빌런 도구입니다. 박살난 열차는 무섭지가 않은지 이제야 멍펀치를 날려주는 빌런 도구. 정말 강약 약강인 댕댕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열차의 원리가 궁금해 연신 코를 들이대며 분석을 해댔는데 보통이에게 꼬리칸이 밟혔습니다. 만약 열차 안에 승객이 있었다면 보통이가 고질라나 킹콩 같은 괴수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되도 안 되는 망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할 일은 모두 끝냈다는 듯 모든 걸 초토화시킨 뒤 유유히 휴식에 들어가는 보통입니다. 리얼 불멍. 이후 너무 아쉬운 마음에 다시 원상복구 시켜봤는데요. 5초도 참지 않는 보통입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귀여운 산타복과 루돌프 풀까지 준비해줬는데 정말 찰떡이지 않나요? 멀리서 보면 갈색 털 때문에 루돌프처럼 보이지 않을까 보인다면 시력에 문제지. 귀여운 검은 코의 루보통입니다. 새를 사냥하는 루보통. 꼬리를 치실로 사용하기 위해 사냥했나 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나오는 마무리. 이제는 뜨겁지 않은 가차초라고 불모까지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제 어린 시절 로망을 엉망으로 만드는 보통 망나니입니다. 적당히 해라.